자, 예비고일들 이 질문 집중해 보세요. 중3 2학기가 시작되는데 2학기 공부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등학교 선행을 우선해야 하나요? 비슷한 질문 이런 게 왔어요. 3학년 2학기 내신을 버리고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신을 중3 1학기처럼 챙겨야 되나요? 버린다면 어느 정도가 버리는 건가요? 애매합니다. 고민이에요. 버린다면 어느 정도 버려야 되느냐. 이런 애매모호한 걸 해결해 주는 곳은 스터디 코드밖에 없죠. 자, 이것도 제가 빙빙 둘리지 않고 먼저 즉답 붙어드리면, 자, 중3 2학기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 버리고 고등학교 1학년 선행을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대비냐? 중3 2학기 공부냐? 즉답은 둘 다. 아, 일단 잘 들어보세요. 좀 실망스럽죠? 그죠? 첫 번째, 너무 뻔하고 이상적인 소리 하시네. 아니, 중3 2학기 내용, 이거 고등학교에 안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거 버리고 그냥 고등학교 준비하셔야지. 이상적인 소리 하시네. 스터디 코드가 이상적이고 뻔한 소리 하는 곳입니까? 우리는 때론 너무 가혹하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심지어 그래 뭐 바로 여기도 올라오네. 뭐냐면 얼마 전에 스터디 코드가 이런 영상 올렸어요. 중3 여름부터는 그냥 예비고일 준비해라. 그래서 그 말과 좀 모순되잖아요. 그 말의 뉘앙스는 뭐야? 중3 2학기보다는 고등학교 공부에 집중하라라고 그런 영상 본 것 같은데 모순되는 얘기 아니야? 자, 여러분의 모든 그런 반문과 짜증과 따짐 제가 다 받아들일 텐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핵심. 그래, 스터디 코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가지고 있게요. 중3 여름부터는 고등학교 대비에 신경을 써라. 고등학교 공부에 중점을 둬라. 자,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근본 정의, 코드부터 확실합시다. 예비고일이니 선행이니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결국 고등학교 대비를 위한 거죠. 자, 이 말도 그냥 지나가지 말자고요. What is 고등학교 대비? 정확하게 딱 짚고 가자고요. 일단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 뭐? 고등학교 교과목 내용을 준비하는 거죠. 왜? 어려우니까 미리 좀 봐야 되겠죠. 수학, 국어, 영어 책을 펼치고 그 내용을 보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오케이예요. 물론 거기 하나 추가해야 되죠. 뭐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 방법이 완전히 천지개벽하니까 그 방법도 미리 적응을 해야 된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합치면 교과목 학습 내용 준비. 오케이. 이게 고등학교 대비에 50이라고. 에?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은 뭐가 있는데요? 나머지 50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생활 또는 행동이라는 거죠. 생활과 행동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올라면 책 펼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도 대비해야 되지만 책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활이나 습관도 미리 중3 2학기 때 시뮬레이션을 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대충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나머지 대비해야 될 5대 5겠는데 좀 와닿긴 하죠. 근데 구체적인 예시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예시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말해볼게요. 첫 번째, 수업에 대한 행동과 생활적인 면, 습관적인 면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여러분들 수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초집중해야겠죠. 3월달 수업부터 집중하고 진짜 이해하려고 미친듯 집중하고 이해 안 되는 건 바로 공부 잘하는 친구나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혼자서 그날 이해될 때까지 파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이게 행동 습관화가 안 된 친구들은 무슨 얘기냐. 그 전까지 수업에 대충 집중 안 했어. 이렇게 앉아갖고 아, 뭔 말이야 모르겠어. 아예 질문하기 귀찮아. 이랬던 학생이 갑자기 3월달 가서 처음부터 하려면 안 될 수도 있죠. 첫 수업부터 집중해야 되잖아. 고등학교 첫 단추부터 어긋나면 큰일 나잖아. 특히 요새는 내신도 중요하고 학종도 중요하니까. 자, 이걸 연습해보면 참 좋겠죠. 연습. 그걸 언제 하면 될까요? 어디서 시켜줄까요? 중3 2학기 때. 다시. 그래요. 여러분 말한 것처럼 중3 2학기에 나오는 국영수 내용 자체는 고등학교에 직결 안 될 수도 있어. 언제나 말했죠? 또 도형 같은 거 직결이 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냥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전반적으로 내용 연결 안 된다고 그냥 가정하고 일단. 근데 뭐? 중3 2학기 때 내가 수업에 집중하려는 그 자세.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걸 끝까지 한번 들어보려는 거. 아, 복잡해? 하다 못해. 졸음이 오는데 졸음 쫓는 거. 1교시, 2교시까지는 눈빛이 반짝반짝 했다가 3교시부터 병든다게 되는데 그걸 깨는 기법. 점심 먹고만 나면 식곤증이 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연습하라고. 다시 내용적인 거 아니죠. 이걸 연습하고 올라가고 졸음이 올 때는 어떻게 하겠지라는 걸 알고 올라가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비가 되잖아. 내용 대비가 말고 행동 대비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어떤 관점이냐면 중3 2학기를 수업 관점에서 행동 시뮬레이션 그걸 해보는 또는 나에게 집중도를 올려주는 스킬들을 발견하는 행동 연습의 기간을 운영해요. 이 말은 뭐예요? 중3 2학기 공부 버리지 말고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물론 여기서 반문. 근데 중3 2학기 되면 학교 수업 분위기 개판일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수업에 집중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개판일 수 있죠. 내가 진학한 고등학교가 하필이면 내신 따긴 쉬운데 면학 분위기가 안 좋아. 또는 재수없게 우리 반이 그런 때 걸렸어. 그것도 미리 연습이 돼 있으면. 그렇게 개판인 분위기 가운데서 집중할 수 있잖아. 실제로 이거는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예, 고등학교 1학년들도 모두가 그렇게 집중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5명 중에 22명은 처 자고 있거나 막 떠들거나 산만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게 왜 그럴까요? 중3 때 이런 행동습관이 안 잡혀서 온 거지. 여하튼 그런 와중에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학교 분위기 개판이어도 오, 오히려 좋은 연습의 순간. 이렇게 관점을 바뀌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는 저희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 연장될 것 같은데 그럼 연습 못하는 거 아닌가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온라인 수업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때도 집중이 안 될 때 이겨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해보라는 얘기. 그런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자, 또 연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신. 아, 내신 전에 수업과 연결된 것부터 먼저 그런 거죠. 수업 시간에 과제라든가 발표, 흔히 말하는 수행평가 나오죠. 그죠? 고등학교 올라가도 수행평가 있어요. 학종이랑 수시에서 수행평가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수행평가만이 아니라 이 과제 발표는 나중에 여러분은 사특, 사특 아직 모르나 중3들은 학생부 종합, 학생 그 기록부에 적힐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발표랑 과제도 제대로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 연습 언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까? 이런 학원이 있다고 해봐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겪을 수 있는 수업에 집중하는 어떤 훈련, 아주 집중 안 되는 환경에서도 한번 노출되는 훈련, 수행평가 과제를 한번 열심히 해보는 그런 모든 훈련을 시켜주는 학원이 있습니다. 솔깃하죠? 그죠? 그 학원이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2학기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라 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 내신. 요새 내신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첫 내신, 두 번째 내신부터 망치면 여러분들 많이 낙담하잖아. 아, 나 이제 수시는 끝났나 낙담하잖아. 첫 번째 내신, 두 번째 내신부터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내신을 완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용을 미리 공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 내신은 전략 같은 거. 미리 계획을 한번 세우는 거. 또는 멘탈 같은 거. 첫날 시험을 망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 시험에 집중하는 거. 밤새 보는 거. 뭔지 아시죠? 내용만이 아니라 이런 행동적인 것도 연습을 해요. 그렇게 보면 실전 같은 연습을 할 수 있는 중3 2학기의 중간기말고사 두 번 시험 이거 활용해야겠어. 그죠? 충분히 활용을 한번 해보면 이것도 보다 상당히 여러분 행동 연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중3 2학기 공부를 해야 될까요? 다 내팽겨 치우고 그냥 고등학교 공부를 할까요? 답은 뭐라고요? 둘 다다. 학교 공부에도 집중을 하고 그 다음 고등학교 선행도 해야 된다. 근데 학교 공부에 집중하라는 건 이 내용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행동 연습 기회로 여러분 삼아라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봤는데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결국은 중3 2학기 공부도 하라는 거니까 반문, 여기서 반문. 근데 그러면 예비고일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언제 하면 된지 아세요? 자, 학교에서는 학교에 최대한 집중하지만 방과 후에는 고등학교 선행을 하세요. 또는 최악의 경우에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못해도 돼. 여러분 너무 요새 막 빠르려고 하는데 중3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고등학교 선행 시작해도 상관없어. 아, 그때부터는 끝나고 나면 한 11월 되잖아. 그때부터는 학교 생활 집중하지 말고 미친 듯이 뭐 해야 돼. 고등학교에만 올인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어떤 느낌? 학교 중에는 학교에 집중하고 방과 후에는 고등학교 선행을 하는 그런 이원 모드로 가라.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학생도 있어. 아, 그래도 저는 선행으로 선행 시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냥 학교 다니면서도 선행할래요. 솔직히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눈치 보면서 중학교 내에서 고등학교 선행하는 것 그거 효율적이지도 않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어차피 눈치 보이고 할 때니까 그냥 중학교 공부에 집중, 방과 후에 또는 기말고사 끝나고 그냥 아예 집중할 수 있을 때 예비고에 집중해 딱딱 구분해서 하는 게 훨씬 이게 길게 보면 효율이 좋다. 그럼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여러분이 중3 2학기 공부를 내팽겨치고 오직 고등학교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 그래서 둘 다 해라. 알겠죠? 중3 2학기 빡세게 다녀라. 내용이 아니라 뭐다? 행동을 연습한다는 것. 그 다음 방과 후에는 고등학교 내용. 그리고 아까 말했죠? 고등학교 공부법. 이 고등학교 공부법 뭐가 달라지느냐? 뭘 선행해야 되느냐? 이것들은 스터디코드에 영상 많으니까 유튜브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원으로 둘 다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얼핏 얘기했는데 자꾸 여러분의 기본 전제가 중3 2학기 내용은 고등학교에 연결 안 되잖아요. 1번 성적은 영향이 없어. 물론 뭐 여러분이 자사고를 간다든가 하면 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학교 때 이 성적은 고등학교 대학 입시엔 전혀 반응이 안 되니까 그건 여러분이 안심해도 되는데 시험은 못 봐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온 내용이 진짜 고등학교 1학년에 전혀 무관할까? 언제나 강조했던 거 도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에 직결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움이 돼. 그다음 다른 국어 영어도 매우 간접적이라서 여러분이 도움 안 된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좌우지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중3 2학기에 수업에 열라 집중하고 내신 잘 보려고 1점을 더 따려고 막 하는 게 행동적 경험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아주 그냥 버리는 행위는 아니다라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중3 2학기 공부 내팽겨치고 예비 고1 선행할까요? 아까 질문이 뭐였어? 버리면 어디까지 버려야 될까요? 왜 버려? 중3 공부도 100, 고등학교 선행도 100, 100-100으로 둘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라이브에 오신 분들 예비 고1들은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쳐봐. 고등학교 1학년 선배가 왔네. 맞아요. 저 고1인데 저희 학교 고1들이랑 대부분 좀 심한 표현. 처자거나 떠들거나 그래요. 공부하는 애는 한두 명뿐. 그 한두 명이 되는 훈련을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하자고요. 알겠죠? 왜냐면 분위기가 정말 개판일 가능성이 커. 후반부로 갈수록. 그때 혼자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고등학교 가서 무적이 되는 거지. 이정빈님, 썬플라워님. 아직 중이지만 당장 실천해볼 수 있는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1리도 이 중학교 공부해서 뭐해. 난 자사고 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성적 뭐 아무리 낮게 나와도 그냥 뺑뺑이라고 하죠. 진학할 수 있는데 왜 해야 되나라고 할 때는 이것은 행동 연습이다. 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중학교 공부가 무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김민영님, 그러면 중3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선행해야 되나요?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말했잖아. 어설프게 막 섞어가지고 애매할 바에는 그냥 올인할 수 있을 때 올인한 것도 상관없다. 근데 여러분이 하도 불안해하니까 2학기부터, 지금 여름방학부터 학교 공부, 중학교 공부는 중학교 공부, 방과 후에는 고등학교 공부. 근데 방과 후에 하는 것도 되게 애매해. 저는 좋아요. 행동 연습 빡세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학교 수업 때 들은 걸 예습 복습까지 해보고 싶어요. 연습으로. 좋아. 그러면 그냥 11월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는 중학교 공부로 집중하고 11월부터, 이제부터는 중학교 공부 이제 안 보고 11월부터는 진짜 빡세게 고등학교 선행만 집중. 빡셈, 빡셈, 집중, 집중. 이렇게 해도 애매하게, 애매하게 가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둘 다 빡세게, 빡세게 하라는 거야. 둘 다 빡세게 못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중학교 일단 2학기 빡세게, 그 다음 11월부터는 고등학교 선행 빡세게. 이렇게 해도 집중도 면에서는 절대로 늦지 않다라는 그런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정희님, 저는 지금 중3이랑 고등학교 공부 둘 다 병행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느낌? 코드가 있어요. 지금 하는 중3 공부는 내용보다는 어떤 행동 연습에, 그 다음 고등학교 공부는 내용에. 이게 코드다라는 것만 아시고 공부하면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